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인사해. 나도?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까로님을 모셨는데요. 이 친구가 인스타 아이디는 키도 까로고 유튜브 네이밍은 까로 브이로그거든요? 맞아요. 까로는 뭐고 키도는 뭐예요? 까로는 제 이름이고요. 이게 네가 왜 까로야? 너 강용욱이잖아. 아니? 아닌데 뭐야? 아 여러분 일단 얘가 제 친구라서 말을 좀 편하게 할 거거든요? 아니 그게 뭐야? 말 편한 너는 존댓말이 나는 너는 손님이고. 알겠습니다. 으뜸님. 아니 네. 으뜸님 말고. 뭐, 아니 이름이 그래? 뭔데? 너 까로. 네가 무슨 까로야? 너 원래 강용욱이잖아. 강용욱이지. 까로 무슨 뜻이야? 근데 원래 잘 안 밝히는데. 그래요? 왜냐면 띠 그, 이렇게 해주세요. 강용욱 그분하고 겹쳐갖고. 아! 그래서 이름 뜻이 뭐냐고. 뭐가 까로? 어. 비싼. 비싼 뜻이? 이게 하나도 안 비싼데? 안 비싸니까 비싼 척 하고 싶어갖고. 일단 이렇게 내추럴의 끝판왕인 제 친구를 모셨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를 가보시면은 정말 그 내추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재밌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구독자들이랑도 되게 터프하게 소통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일단 제가 얘보다 더 터프하고요. 제가 얘 이기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까로님은 크로스핏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운동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액티비티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좀 끊어주고 새로운 운동을 넣어주기 위해서 슬로우버피 200개랑 스쿼트 500개도 기획을 했거든요. 일단 슬로우버피 200개를 해볼 텐데 저도 100개까지밖에 안 해봐서 저도 오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0개를 하고 1분 쉬고 다시 100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Are you ready? 네. 자, 일단 순서를 알려줄 거예요. 약간 이거는 힙뜸 룰인 거죠. 자, 먼저 스쿼트 자세 를 취하면서 바닥 짚어요. 네, 엉덩이 조금 더 낮게 두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뒤로 보내고 왼쪽 다리 뒤로 보내고 다시 같은 쪽 다리 가져오고 그 상태 그대로 스쿼트 자세 갔다가 차렷하면서 일어나요. 원래 여러분 슬로우버피를 힘들게 하면 만세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제 삼각근을 지켜주고 싶어서 팔을 오버헤드로 드는 거는 빼기로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 속도로 갈 거고 10개씩 약간 이제 내 속도를 따라하다 보면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바로 시작하는 바로 가요. 우린 뭐 없어요. 시작! 이 속도만 이 박자를 계속 일정하게 맞추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슬로우버피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어났다가 바로 바닥을 짚어야 돼요. 말도 해. 로봇처럼 운동만 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바닥 짚고 스쿼트 자세를 꼭 취해야 돼요. 네. 후. 바닥 짚고 10개는 오른발부터 가져오고 보냈다면은 다음 10개는 왼다리부터 보내고 왼다리부터 가져오면 돼요. 이게 보통 이렇게 빠른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계속 제어를 해줘야 되고 나보다 먼저 일어나도 안 되고 네. 먼저 내려가도 안 돼요. 네. 후.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야 되고 이 슬로우버피에서 플랭크 자세를 지나니까 이 기본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플랭크의 정석이라든지 푸시업의 정석 편을 참고한 다음에 그리고 슬로우버피 뭐 하루 10분 버전도 있고 50개 버전도 있어요. 그거 먼저 지나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 했죠? 몰라요. 후. 아직 20개 안 했어. 그래서 좀 더 천천히 가도록 해줄래? 예. 후.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로우버피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일어나는 순간에 엉덩이를 꽉 조여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하체에서 쓰고 다시 내려가서 상체랑 하체의 힘을 체중을 고루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말 좀 하라고! 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또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님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요즘에요? 뭐하고 지내세요? 요즘 여기저기서 부른다고 좀 바쁜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저 바쁘지 않고요. 오늘도 갑자기 촬영 시간 잡더니 그 4시 전에는 끝나는 거지? 아, 나 4시에 인터뷰 잡힐 것 같은데? 웃기고. 후,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곳에서 우리 까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친구로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지. 제가 아니, 솔직히 지금... 이 친구를 제 채널에 부를 날이 올 거라고는 나도 나올 줄은 몰랐지. 상상을 못 했는데. 와우. 이 속도감을 유지해줘야 와우. 돼요. 와, 말 진짜 잘한다. 너무 빠르게 느껴지거나 너무 느린 분들은 유튜브 설정 편에 1.25배속이나 더 느리게 편이 있기 때문에 조절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속도를 느리게 하면 제 목소리가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빠르게 해도?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말 잘한다. 와 나 한마디도 못하겠어. 제 채널은 대본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후! 마음에 들어요.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만 정확한 말을 최대한 해줘야죠. 지금 어때요, 체감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수록 올라와서 호흡을 좀 길게 뱉어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허벅지가 따끔따끔해요. 따끔따끔하다고? 따끔따끔. 어디 허벅지가? 허벅지 앞에. 아까 달리기를 이렇게 추운 날에 해서 동상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제 요즘에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 맞아. 열지 못하잖아, 수도권에. 후. 그래서 새벽에 맨날 달리기 한단 말이야. 몇 시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쯤에. 저도 새해 달리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1월 1일 날 10분 뛰고 와서 귀 아프고 눈 아파가지고 신랑한테 거의 울기 직전까지 쫄라가지고 그 뒤로 뛰는 게 좀 무서워졌어요. 제가 50개 했나? 아니요. 지금 현재 44개 정도? 어떻게 알아? 나 그냥 속으로 계속 세. 아, 나는 거짓말 하는 거 같아. 야, 개수 세줘. 어? 우리 오늘 작가님이 개수 세준다고. 아, 저 있네. 아, 놀라는 거 너무 재밌어. 아, 지금 뭐 저쪽 걸을 리 없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장난기가 다 많거든요, 다분하고. 자, 50개 했습니다. 와. 천천히 천천히. 네, 나보다 빨리 가면 안 돼요. 네, 네 지금 으뜸 원장님 따라하고 있습니다. 왜 으뜸님이랬다가 으뜸 원장님이랬다가. 후. 70개까지 하고 물 한 모금 먹자. 아 좋아요. 후. 아 감사합니다. 아 이따 스쿼트 500개 못 하겠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게 따로 컨텐츠로 가고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슬로우 버피랑. 스쿼트랑 묶어서 영상 만들어줘도 되겠다. 후.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입맛이 뚝 떨어질 거예요. 인정. 아, 이미 지금 입맛이 없어졌어. 아, 와.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도 안 했더니 고관절과 다리가 굉장히 무겁네요. 아니, 막 숨이 엄청 찬 건 아닌데 너무 이게... 아파. 어깨는 지금 만세를 안 하고 있지만 다리를 계속 뒤로 보내고 가져오고 스쿼트 자세를 취하니까 고관절에서 지금 일을 계속 많이 하잖아. 하체를 진짜 많이 쓰게 돼요, 슬로우 버피는. 후. 와. 달리기 30분은 그냥 한다며. 달리기는 또 달라. 맞아. 이게 스쿼트 다르고 푸시업 다르고 턱걸이 다르고. 까르니 턱걸이는 몇 개예요? 몰라 재본 적 없어요. 아 진짜? 네. 이 친구가 굉장히 내추럴 끝판왕이라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기록도 잘 안 재고. 저는 몸에 집중합니다. 몸이 아 몸이 지금 아니 눈바디도 안 하지. 눈바디. 와 오늘 최고다. 오늘 눈바... 내가 최고를 찍었다. 오늘 촬영해야겠다. 이런 게 있지. 그런 날에 일단 브이로그 무조건 카메라 들고 시작하지. 아, 오늘 언제나 뭐야? 물 마셔야지. 아 감사합니다. 물 빨리 마셔. 심박수 몇이야? 나 몰라 안 쟀는데. 저 지금 181까지 갔었어요. 잘못됐네. 내가 지금 이걸 되게 조절 많이 한 것 같지만 평균 심박수가 154라고 했으니까 거의 말 끊는 거야. 와. 자, 100개 일단 갈게요. 시작. 아파. 아우. 어, 야, 물 역류하지 않게 조심해. 아. 여러분, 슬로우 워피 100개 하는 중간에 물 마시는 건 추천하세요. 왜냐면 고개를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면 물이 역류할 수 있어요. 우리 버금이들은 내가 이렇게 아무 말이라도 하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이 없는 영상보다 무슨 말이라도 하는 영상을 좋아해. 대단하다. 말하면서 하는 운동이 훨씬 힘들잖아. 인정? 나는 욕하면서 운동하니까. 우리 채널 안 돼. 우리 채널은 신선한 곳이라서
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대 원장님. 오늘 커피 마셨니? 네, 안 마셨어. 스쿼트 500까지 하고. 스쿼트 500이요? 500개까지 있다가 하고 커피 사줄게. 밥을 사줘야 되는 게 아닌 거? 야, 밥은 지난번에 사줬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 내고 어려워. 야, 결혼하면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이게 되는 거야. 같이 일하잖아. 후. 파이팅. 오, 고관절 힘들다. 와. 후. 이게 이제 좀 있으면 100개 하고 쉬잖아? 그때 땀 이제 더 터진다. 와, 1분 쉬는 거죠? 네. 정확하게 1분. 자, 15개. 5개씩 3번 세면 돼. 근데 숫자를 잘 못 세갖고 그냥 저거 보면 할게. 그냥 하다 보면 100개 알려줄 거야. 이게 내가 숫자까지 같이 세야 될 때는 진짜 힘들거든. 머리를 동시에 세 개를 굴리는 느낌? 저 잘하죠?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야. 이따 스쿼트 할 때 보자. 근데 100개 하고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스쿼트는 형님이 뭔가 막아주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 그리고 내가 힘들면 다 좋아해. 나도 힘든데 너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보여서 내가 안 힘들어 보이는데 나 지금 엄청 힘들어. 아, 나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잘 못해. 다섯 개 넘었다. 다섯 개? 오. 그렇다고 속도가 빨라지면 안 되지. 나보다 천천히. 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순간에도. 후. 저 사무실 넘어 있는 시계가 눈에 들어오고.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따라 생각해. 나 왜 이렇게 길이 꽤 아파. 코어 더 쓰세요. 자, 1분 쉽니다. 와, 심박수. 150. 물 마시고. 후. 아, 어지러. 50초 남았어. 빨리 호흡써. 되게 막 숨 목 졸리는 느낌 나지? 50초 남았다고 하니까 40초 남았고. 진짜 짤 없네 여기. 뭐 이렇게 현지 가서 뭐 이런 거 없네. 그냥 혹시? 진짜. 내 거가 네 채널보다 더 리얼일걸? 야. 나는 원 테이크야. 두 테이크 없어. 황당하네. 몇 초야? 알려줘. 20초 남았다. 아, 감사합니다. 20초 남았다니. 다리 좀 털어. 나머지 100개는 본격적으로 이제 땀 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10분 한 몇 초 했거든? 11분 안 추가되게. 아, 3, 2, 다 아파. 땡. 이게 중간에 멈추면 힘들다니까? 천천히. 자, 여기서 더 빨라지면 더 힘들어요. 내가 너 내일 뛸 수 있게 지금 컨디션 조절해 주는 거야. 후. 아, 감사합니다. 영혼은 있니? 예? 영혼은 있어? 후. 영혼? 영혼 있냐고. 영혼? 아니야. 아, 귀가 안 좋아. 얘 귀 좀 안 좋아. 진짜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친구야. 난 눈도 안 좋아. 속상하다. 여러분, 우리 까로 구독자 많이 늘려주세요. 제가 까로 채널에도 한번 놀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 까로 구독자들이 그때 너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내가 딱 모아가지고. 나 운동 안 할 건데? 나 말하러 갈 건데? 내가 너보다 빨리 잘하잖아. 나 운동해야지. 구독자 성비 남자가 몇 퍼센트라고? 어? 남자 몇 퍼센트라고? 아, 근데 가짜 사나이 갔다 오고 나서 좀 늘었어. 원래는 여자가? 한 90, 한 3대 7, 92대 8 이랬는데 지금 그래도 한 85대 15 되는 것 같아. 남자가? 나이 때는? 나이 땐 다 내 나이 또래. 아, 진짜 친구들이네. 그렇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반말로 하잖아. 아. 여기 내 채널인데 얘들아. 여기 제 채널 아니에요, 원장님. 여기는 버금이들이 운동하는 네. 신성한 히브뜸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또 아침에 하는 버금이들도 있을 텐데. 와, 진짜 대단하다. 저는 여러 번 못 해요. 이거 200개 안 나오. 아침에 하려거든. 충분히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세요. 땀 나기 시작했다. 땀은 아까부터 나기 시작했어. 자, 숨 내쉬고 후. 와우. 와우.
와우. 와. 아.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와, 어깨가 아파 이제. 그치? 야, 만세시면 어쩔 거야. 내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만세를 뺀 거야. 만세는 진짜 삼각근 터져. 엉덩이 등 터져. 자, 호흡을 강하게. 이번에는 150개. 아니다. 130개째. 80개 더하고. 아, 150개째 맞네. 80개 더하고 150개 때 물 마시게 하지. 예. 하는 대로 할게요. 아. 아, 힘들어. 아, 파이팅. 포기 남았다. 신우뜬. 비록 슬로우피 50개 처음 한 시절에는 포기를 했지만 오늘은 포기하지 않아. 나도 포기하면 안 돼. 왜? 하면 큰일 나. 진짜? 눈 좀... 뒤집어 까져도 여기서? 좀... 아, 그럼. 눈 뒤집어 까지나니 있더라도 가지.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후. 파이팅. 야, 너 구독자들한테는 되게 터프하잖아. 아니, 터프한 게 아니고. 너 반말하잖아. 그게 그냥 나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지. 누가 얼굴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반말을 해. 나도 어린 버금이들한테는 하지만. 아니 근데 또 만나면은 존댓말해. 어, 안녕.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른으로 진짜 행님 하죠. 너는 롱디 아 롱디래. 너는 엄청 롱디? 오랜 기간 연애를 했잖아. 몇 년 됐죠? 20년 차.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너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친구야? 나처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너처럼? 너가 어떻게 하는데? 아, 네가 나한테 그냥 대하듯이 이렇게 말 툭툭하고 영어 하나도 그치. 없이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영어 나 지금 엄청 많아. 원래 말을 이렇게 하는데. 몇 년째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얘가 그냥 얘는 그냥 영어 원래 이렇게 하는데요? 영원히 그냥 없는 애구나 그냥 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만 뭐 어떡해. 힘들어. 아 뜨거워. 이럴 수 없잖아. 아, 원래 제가 몇 년 전에는 얘 만나자마자 욕부터 했거든요. 얼마나 익숙적이야.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야 이씨 막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와. 근데 말하면서 하니까 오 시간 빨리 가네. 빨리 가. 그래서 내가 말 못 하라고 하는 거야. 야 좋다. 이상한 말은 여러분들도 통화하면서 하세요. 통화 친구한테 만약에 아침에 하면은 출근하는 친구한테 연락해갖고 같이 하는 그 느낌. 그러면 그 통화받은 시간은 무슨 손해야? 출근길 안 심심하잖아. 자. 뭐야? 물만 빨리 마셔. 아우 내 다리. 아우. 이게 멈추면 이제 다리가 막 이렇게 개다리 된다. 와. 아니 계란 선배님 왜 청계하고 쓰러졌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 우리 계란이는 일주일 동안 근육 이완제를 달고 사셨지. 와. 나도 그랬어. 다리가 돌 됐어. 자, 와우. 마지막 50개. 와우. 자,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요즘에 이거 모르면 안 돼. 나 그런 거 몰라. 와우. 이거 뭐야? 와우. 누가 하는 거야? 아니 이거 W. 나 이상한 오, 거 W. 하면은 아니야. 이거야? 요즘 이거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따라가야 돼. 우리 안 그러면은 뒤처진다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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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시작. 좀 살 것 같지? 야 내가 너 숨 좀 돌리라고 진짜 지금 시간 많이 끌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배려 좋아요. 후. 다음에 제 채널 오면 저는 그 대신 배려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 우리 오빠한테 혼날까? 아 근데 왜 이렇게 숨을 쉬어? 이게 쉬어도 이렇게 다시 몇 개 하면 금방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슬로우 버피의 매력이야. 스쿼트는 100개 할 때마다 100개가 누적될 때마다 얼마나 느낌이 다른데. 자, 제가 계속 떠들지만 200개 거의 속도감 계속 유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라하는 도금이들은 저희 떠드는 거 너무 시끄러우면은 음소거로 하면 되잖아, 음소거. 아, 이렇게 좀 떠드니까 같이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소리 살려두고 해주세요. 아, 저 시계가 계속 시계 보지 말라고. 군침이 많이 움직였네. 왜 나보다 일찍 일어나? 아까보다. 왜?
천천히. 훨씬 힘들지? 빠르게 했을 때보다. 몰라요. 자, 우리 고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금이들 화이팅! 저거 안 볼래. 따로 보면은... 화이팅! 네. 뜸이 화이팅! 네. 원장님 화이팅! 다리 잘못 잡았어. 내 다리. 와. 야, 너 스쿼트 할 수 있겠니? 와. 눈물 나. 아니, 이거 옷 벗고 해도 되는 거야? 벗어요, 우리 버금이들. 아니, 근데 마이크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이크는 빼! 너 말 어차피 안 하잖아. 빨리 먹고 따라와. 빨리 먹고 하나 더 따라오라고. 아니, 이게 외국인들이 이거 하는 게 있더라고. 내가 뭐? 내가 이걸 너무 따라하고 싶었는데. 이 까로가 아무 때나 이렇게 벗을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자기 관리 잘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우와! 피디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죠. 이거 간지나. 괜찮은데? 아니, 간지나더라고. 이상한 거에 꽂혀서 맨날 간지 뭐. 키도는 간지. 뭐고, 까로는 뭐고. 네가 대통령보다 유명해지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가 느껴진다고 할 때 스쿼트 천 개 하러 내 채널에 와. 내가 밀어줄게. 나하고 안 맞아. 야, 얼마나 이거 오디오 이거 잘 들어가요? 괜찮아요. 스쿼트 천 개는. 근데 지금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이따 하나 더 하면 되지. 하나 더 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와우. 우리 키도의 상체 근육을 보면서 슬로우버피 할 때는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 자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 말 잘하지. 잘하네. 잘한다. 나는 원래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를 많이 하거든. 그냥 많이 이렇게 운동할 때 여기를 쓰는구나, 저기를 쓰는구나. 몸으로? 그렇지. 몸으로 말. 빨리 일어나지 말라고. 입으로 말을 많이 하네. 나는 몸으로 보여주면서 말을 하지. 난 아직 그 정도 끈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일단 좀 천천히 올라. 얘는 뭐 우기는 게 없고 인정이 너무 빨라서 가끔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약간 놀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땀 닦고 싶다. 아우. 눈 따가워. 아우. 가끔 심으뜸이 땀이 없다고. 내 엉덩이. 아우. 어떻게 이거한테 땀이 안 나려고 하는 버금이들. 거의 났네. 큰 오산이야. 조용히 좀 해. 야. 왜? 배려해줘. 우리 고지가 눈앞에. 야, 지금 갑자기 음성할 이거, 수가 있다고. 이거 노딱 붙는 거 아니겠지? 이 정도면 노딱 안 붙는다. 이렇게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 임마. 나마스테. 이거 안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더 재밌는 거 알아? 요즘에 너무 내가 컨텐츠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잖아. 근데 남의 채널에 가서 너무 내가 고통받는 것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정신 승리해야지. 195개에서 자꾸 왜 멈춰있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저 숫자 지금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분명히 숫자 잘 올라갔는데. 눈물이 나. 버금이들. 나 눈물 나요. 눈 따가워. 휴지 좀. 내 엉덩이. 휴지 좀. 봐봐. 끝. 내 다리. 휴지 좀. 너는 눈물 괜찮니? 난 머리띠가. 지금 까로가 하고 있는 머리띠는 까로가 만든 머리띠예요. 진짜 잘하시네, 여기. 여러분. 자, 마무리했다면, 운동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약간 내 친구가 올해는 좀 근력도 키우고 체력도 길러야 되겠다 하면은 조용히 이 링크를 친구한테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후.
이게 뭐야?